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OS 그룹의 부회장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갑자기 PPT에 영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한글로 늘 보시다가 영문으로 이렇게 PPT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 시간 들어보니까 배곡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나는 이해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방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닷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핑크로 분리대로 밀어붙여.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올바른 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저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든 만들지 않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가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저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젊을 때는 사서도 고생해라 하는 말. 사서도 고생해라 이 말은 뭐다? 대가를 지불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집에 할 일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무실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무실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는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항상 중요한 부분은 이 매일 두 시간 일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히 손 한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돈 벌고 싶으시면 손 한 들어보세요. 그럼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 맞죠? 네. 그걸 안 배우는 그 이유는 뭘까요? 돈 벌고 싶어요. 아니, 돈을 벌려고는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배워서 설명을 잘하든 내가 이 두 시간에 잘 초대하면 둘 중에 한 개만 잘하면 돼요. 왜? 여기 초대하면 누가 설명해 줍니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뭐 내가 투자해놨으니까 집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손실은 보지 않지만 돈은 안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방향을 잘 선택했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사업이 된다 그랬죠. 즉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아는 만큼 돈을 법니다. 아는 만큼 번다는 것은 뭐다? 내가 열심히 그걸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돈이 됩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생을 만났다면 방향을 잘 잡았다면 그 방법은 쉽습니다. 저는 항상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 기본이 제가
하이파이브라고 그랬죠. 하이파이브. 다섯 가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출근입니다. 출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는 만큼만 하면 다 성공하는데 그것만큼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야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됩니까? 출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떤 경우든 간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차가 막혀서 그게 아니고 차가 막히기 전에 본인이 어떻든 간에 오려고 하겠죠. 아니면 늦어버리면 내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삭감되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 Recording in progress. 적어도 1년에서 2년 집중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섯 가지가 출근, 보고, 교육, 예의, 일치.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죠. 저는 그것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공짜 심리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늘 그 오늘 안 그래도 그 유튜브를 제가 찍으면서 이 유튜브에 제가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소통하는 경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경영인. 정말 많은 소비자와 많은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CEO와 소통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는 경영인으로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모든 것을 오픈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 직원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배경을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인드로 또 마찬가지로 정말 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도시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최대한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 보시는 것이 왜? 오! 다모시티 맞죠? 왜? 코리아 뷰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K-뷰티와 함께 다바오시티로 가자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K-뷰티를 이제 글로벌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가 8월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통 한방 화장품의 표시는 배복생이다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특히 이 영문으로 번역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영서 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이 영문 번역으로 인해서 거의 3일 동안 계속 골절주야 번역을 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PPT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우리 이영수 이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좀 올려주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1980년도에 설립된 회사라고 제가 나와 있고요. 이제 다바오시티로 진출하겠다는 부분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다바오시티에서 K-뷰티를 뭐다? 쉽게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이
쉽게 말 PPT에 나와 있고요. 그 목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K-뷰티는 다보의 엄청난 비전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보 쉽게 뭐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 발전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다바오 시티에 K-뷰티가 유치가 됐을 때 다바오의 젊은 친구들은 K-뷰티를 트렌드가 아니고 맞죠?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맞죠? 그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K-뷰티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K-뷰티 종사자들이 다바오 시티에 맞죠? 가르치러 가면 관광산업의 비즈니스가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다. 그러니까 다바오 여러분들은 행운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네. 자 거기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법,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K-뷰티를 유치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목적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유치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다바오 시티와 MOU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뭐다? 라이센스를 만드는 거와 지금 이제 다바오에 가면 여기 보시면 아테네오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테네오 유니버시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유니버시티 지금 현재 그 아테네오는 마사지과가 있습니다.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나오면 뭐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다리든 뭐든. 근데 그 마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K-뷰티를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일으킨다 그러면 스킨부터 해서 뭐죠? 피부, 헤어, 네일, 왁싱 반영 후에 K-뷰티의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다? 이제는 마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K-뷰티 산업의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증을 해주자 이 말입니다. 누가? 아테네오 대학교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인증해주고 다바오 시티에서도 인증해서 한국에서는 BOS 대북생 아카데미에서도 인증해주면 너희들이 다바오에서 배우더라도 한국에서도 인증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방법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다? 정말 다바오의 K-뷰티를 유치한다면 당신들은 엄청난 기회다. 이 뜻으로 지금 현재 사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K-뷰티 대표 브랜드 뭐다? 대곡생. 정말 당신들은 대곡생을 유치한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이다. 이 뜻으로 지금 현재 PPT가 되어있고요. 43년의 스토리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전세계 대곡생은 어떤 기업이냐 전세계 올가닉의 뭐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업이냐 그리고 전세계 명품으로서 메디코리아의 명품으로서 최초로 인정받은 기업이 뭐다? 대곡생이다.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이제는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다바오 시티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검증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우리가 최초로 여성 세정제를 맞죠? 개발했고 전세계 베스트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 또 여성 세정제 샴스를 개발했고 정통 한방 화장품이라는 부분 코스메틱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지금 현재 또 왁스도 천연 왁스도 대곡생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늘 지금 PPT 하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드라마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최초로 마찬가지로 뭐냐 지금 K-드라마가 굉장히 좋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 드라마도 최초로 투자한 기업이 뭐다? 대곡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려진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대곡생의 가치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의 인사말입니다. K-뷰티를 가지고 전세계 글로벌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K-뷰티를
지금 현재 글로벌로 알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릴 김승학 박사님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지금 현재 노마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마를 치료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하는 그런 엄청난 건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분들을 뭐다 이분을 초청해서 그 노마들을 상대로 해서 치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뭐다 한의학 박사님입니다. 한방으로서 한의학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실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에 주치의를 지내신 분입니다. 어디에 주치의를 했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치의를 하다 보니 왕의 주치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왕족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국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 왕족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당의 체제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특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김성학 박사님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떨기나무의 저자입니다. 자, 이분과 저하고 어떤 공감대가 됐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떨기나무 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떨기나무를 치시면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업적을 했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를 가지고 계시는데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모세라는 인물을 알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이 안 가지신 분도 모세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 많죠. 저도 기독교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불교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반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받았던 산이 시내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했죠. 그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들었죠? 이집트에 있는 너희들 백성을 쉽게 말하면 탈출을 시키라 해서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 페이지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었는 게 성경책인데 그 중에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배경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상으로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인물의 자식들이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맞죠?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용이 됩니다. 엄격하게 그 부분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고고학자가 성경책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기다린다는 걸 직접 보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뭐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황금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황금소를 신으로, 맞죠? 모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 황금소를 찾기 위해서 그 출애굽기에 관련된 서적과 약도와 지도를 가지고 뭐다? 찾기 시작하는데,
그 발자취를 찾다 보니까 사우디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우디에서 모세가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냈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우디 군인들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잡혀가지고 사우디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추방시켜라 해서 이분이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포를 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에 있는 모세의 유적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김승학 박사님은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뭐다? 뭐라 그랬죠, 제가? 주치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김성학 박사님이 워낙 자기 건강을 돌봐주고 있다 보니까 살아생전에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너가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까 김성학 박사님이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하나면 좋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이름으로 차를 줄까? 내 이름으로 차를 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김성학 박사님은 뭐다? 아이고, 저는 제 이름으로 필요 없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주시면 잘 하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욕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왕족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의 왕이 타는 차가 나왔습니다. 그 넘버를 전 국민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경찰들이 딱 지나가면 저거는 왕의 차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김성학 박사님이 미국의 고고학자가 언론에 퍼뜨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유적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모세, 쉽게 말하면 유적지에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유적지에 가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이 그걸 전부 다 뭐다? 철통방어를 하고 전부 다 은폐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해서 7년 동안 출애굽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예상 경로로 나와 있었지만 그 예상 경로를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자료를 미국에 공급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글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성에서 지금 현재 김성학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처음부터 위성에서 쫙 해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현실에 실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부왕님이 사망하십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5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왕이 사망하자 네 번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호텔에 감금해가지고 뭐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왕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마무시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독교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믿더라도 사형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현재 출애굽에 모든 유적지를 개발하는데 천조를 투자했습니다. 천조. 그 모든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떨기나무의 김성학 박사, 메딩코리아, 코리안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엄청난 일을 하셨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7년 동안 자료를 해서 지금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전 세계 기독교 학교에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이 뭐죠? 바이블이죠. 그 외에
쉽게 말하면 바이블 외에서적 1위가 떨기 나옵니다. 60개국에 지금 현재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인쇄되는 그 수량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분이 오늘 제 강의 끝나고 4시에 여기에 방문합니다. 왜? 왜 방문하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마닐라와 인도 여기에 저희들 K-뷰티를 알리기 위해서 자료받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분과 저와 어떤 공감대가 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백옥생이라는 이 브랜드가 정말 엄청난 브랜드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김성아 박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3,500년 전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저는 백옥신이라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유산을 제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성아 박사님이 K-뷰티를 전 세계에 하는데 내가 돕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상 바이오텍의 연구소의 소장으로 내가 K-뷰티를 알리는데 돕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이 또 하나 오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 여러분들은 조상님이 나라를 몇 번 구했다고요? 10분 이상 구하신 분들이 이 정보를 듣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K-뷰티가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대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력을 연구도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이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화를 쉽게 말하면 치료하고 또 출입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서 네, 김성환 박사님이 한국에 정말 올가닉으로서 맞죠? 정말 이 우리나라의 메디슨 쉽게 말하면 코스메틱스를 전 세계 알 수 있는 이 대곡생은 1980년도부터 쭉 양력이 이러한 부분이다. 다음 페이지 쭉 이렇게 보시면 나와있고 현재 중남아산의 이러한 시설, 쉽게 말하면 올가닉에 관련된 시설, 예, 한방으로서 쉽게 말하면 약초로서 올가닉으로서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모든 설비가 되어있다고 제가 PPT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품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조와 유통 부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K-뷰티 대회를 통해서 전세계 알리고 K-뷰티 대회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까지 제가 모든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K-뷰티는 마찬가지로 조제발리사부터해서 피부국과 만년국 왁싱 모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바오에 K-뷰티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K-뷰티 산업을 다바오에 유치해서 K-뷰티의 기술을 배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바오에 K-뷰티 산업이 거점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필리핀은 영어만 가지고도 다 소통이 됩니다. 왜? 자국민들이 타갈로그와 영어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것도 하나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종교 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맞죠? 그 나라의 종교는 아시아에서 카톨릭을 믿는 국가는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라고 나와있죠?
막 헷갈리죠. 네. 유교와 불교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지금 이제 거점을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용어가 또 뭐냐. 필리핀의 상권, 상업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의 KBD 산업을 제대로만 활성화시키면 두 개 나라를 선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영어권에 있는 부분과 중국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제가 이 다바오가 중요한 거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다바오와 한국이 정말 이 KBD를 유치했을 때 얼마만큼 관광산업이 성장하는가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한국과 다바오를 직항을 벌겠다. 즉 한국에 있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다바오 올라들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다바오로 가려 그러면 인천에서 12시간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바오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12시간 마닐라를 경유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딩 타임이 보통 3시간, 4시간 연착돼 버리면 13시간 걸립니다. 제가 제일 많이 걸린 거는 16시간까지 걸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태풍이 와버리면 맞죠? 그런데 직항이 떠버리면 4시간 만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지역이 얼마만큼 성장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김성학 박사님이 마닐라에서 빌딩을 제공하고 마닐라에서 만약에 KBT를 유치한다면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죠. 저한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마닐라에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빅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바오에 직항을 제가 오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직항을 했을 때 중요한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곡생이라는 브랜드를 전 국민들한테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K-뷰티를 통해서 다바오에 대곡생이 직항을 열었다고 뉴스에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대부터 지금 현재 생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빠르게 대곡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것을 2007년도에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항 하나를 만약에 다바오에 우리 K-뷰티를 통해가지고 대곡생이 직항을 많이 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비즈니스의 혜택을 봅니다. 왜냐? 나라를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K-뷰티를 통해서 다바오의 코리아를 알릴 수 있고 다바오로 가는 수많은 여행객은 무조건 대곡생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글로벌 전 세계로 나가는 교도부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대곡생을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직항입니다. 제가 왜 2007년도에 이 상황을 아는가 하면 여러분들 필리핀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마닐라를 다 다녀왔었죠. 그 다음에 클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클락을 아실 겁니다. 맞죠? 그 클락이 2007년도에 직항이 열렸습니다. 그 직항이 열릴 때 누구 때문에 직항이 열렸냐면 옵션 때문에 직항이 열렸습니다. 옵션이라는 브랜드의 기업, 온라인 기업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냐면 클락 미모사에 있었습니다. 클락 미모사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항을 내자 그랬는데 필리핀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나가 그런 우리가 내게 해서 아시아나가 직항을 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봐왔습니다. 맞죠? 봤습니다. 클락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클락 가보신 분 있습니까?
글라는 필리핀이 아닙니다. 거의 한국인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거기도 몇 시간? 3시간 반 만에 가잖아요, 글라는. 맞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지금 현재 5성 스파가 36홀의 스파와 골프장을 오픈했고, 우리나라 코리아 시시, 개그맨들과 연예인들과 가수들의 골프장이 미모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시시라고. 그러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글라는 지금 현재보다 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2007년도에 직항이 떨어지고 10년 만에 200배가 올랐습니다. 도시 하나를 우리가 만든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를 누가 땅값을 올렸습니까, 여러분?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중국인은 땅값만 올리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어때요? 클락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스파라든지 수많은 여러분들 노블레스 국제학교도 클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정희철 회장님의 쉽게 말 사립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다바오를 제가 그랬죠. 제가 왜 다바오를 초이스했는가 하면 언젠가는 K뷰티로서 직항을 냈을 때 우리 배곡생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엄청난 쉽게 말하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요다라는 자동차 회사가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추락을 했어요. 왜? 수많은 현대라든지 기아 자동차가 성장하면서 도요다가 갑자기 추락했어요. 그 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도요다는 어때? 초심으로 갔죠. 말레이시아에 일본의 두 배 되는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카사바라는 것을 심었습니다. 카사바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금마입니다. 그 카사바를 짜면 에탄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선두에 뭐다? 도요타가 원천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이냐 지금은 다시 도요타가 뭐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요타가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업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의 수를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전 시간에 들었던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엄청난 기회를 가진 것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큰 돈이 없다라고 300만 원 정도의 뭐다 작은 금액일지라도 내가 배곡생의 뭐다 이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또 주식도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자, 한 달에 300만 원을 곱하기 30개월을 줄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오늘 당신한테 1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200원을 드릴게요.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러분들한테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헷갈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합니다. 왜? 바로 보이는 300만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원을 그 다음 달에는 200원을 그 다음 달에는 400원을 곱하기 30개월 곱하기 30개월이 아니에요. 계속 30번을 쉽게 말하면 뭐다? 더블로 가다 보면 맞죠? 지금 현재 30개월이 되면 제가 약 10억이라고 했죠?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분은 31개월째도 300만 원입니다. 맞죠? 이분은 31개월째 20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맞죠? 배잖아요. 곱수의 법칙. 이분 32개월째도 300인데 요분은 32개월째 얼마가 되죠? 40. 이게 장사꾼의 생각과 비즈니스의 그 마인드가 다른 거 불과 30개월 만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여러분들 배고생을 안 하더라도 다 먹고 사는 걸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배고생 안 하면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살아요.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배고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외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아야 되겠다. 왜?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꿈과 이상,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정말 기업을 통해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10만 명이 부자가 되면 영양분은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배고생해온 모든 스토리를 이제는 우리가 후세들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도 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고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건 그냥 출근만 해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이파이브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메디코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디코리아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기술과 검증받은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디코리아로서 원천 기술로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이 한 개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입니까? 현대입니까? SK입니까? 정말 원천 기술을 전 세계 검증받은 기업, 그 기업이 메디코리아의 대박생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뷰티사예요. 이것을 가르쳐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눈앞에 이 부분만 보다 보니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눈앞에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고픈 가족이 사오고 어머 내한테 엄마 니한테 가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사업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의 무릎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배복생의 테두리 속에서 나의 무릎을 정말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수많은 사람 피해를 안 보다. 그냥 사람 소개하고 그냥 방치하고 사람 소개하고 방치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마음속으로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그런 교도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되면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걷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만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돈 많은 거 손에 들어보세요. 재산 많으신 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투자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제가 가치를 높이는 만큼 지금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슴을 양반으로 만드는 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아이고 참. 머슴을 양반으로 만드는 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뭐 한복 입고 간만 서면 양반이 됩니까요? 의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컨택이에요. 저는 창업주의장님하고 그 어릴 때 제가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후회를 할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당연히 아 회장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의미 정말 제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고생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배고생은 영과 혼이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작지만 정말 배고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다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키워가지고, 맞죠? 파이를 자꾸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KBT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